시장은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주목했는데요. 이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자 인플레이션 우려로 단반 미증시 또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전월 상승률 1.5%, 시장 전망치 1.8%를 모두 웃돈 그런 수치인데요.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물가와 경기의 악재를 더욱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증시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는 우리 증시와 달리 상해 종합지수 최근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와 달리 금리와 지준율 인하로 대응한 중국의 병법이 주요한 것일까요? 세 번의 연임이라는 장기 집권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은 오는 10월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인민들에게 제로 코로나도 또 중국 경제의 성장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성장률 달성을 지시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연준의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값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솟구치면서 신흥국들 통화 가치가 잇따라 폭락하며 1994년 멕시코발 신흥국 그 연쇄 경제 위기였던 데킬라 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우려감도 높습니다. 위안화도 지금 연일 상승하면서 가치가 하락하자 지준율 인하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약발이 그렇게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연 중국의 손자병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